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프라하성. 밤에 봐야 더 로맨틱한 부다페스트의 세체니 다리. 아름다운 궁궐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경주까지. 여행의 꿈속으로 빠져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여행 세포 하나씩 깨워드리는 우리 여행 갈래.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낭만을 선물해주는 새 남자 만능캐 천재 이승국. 멕시코에서 온 효자 크리스티안. 독일에서 온 선비님 다니엘.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크리스티안하고 네. 다니엘은 김태리 씨가 어디 앉았냐며 앉았던 자리를 서로 그냥 앉으시겠다고. 바꾸면 안 될까요? 여기 앉아, 가운데 앉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김태리 씨네. 아, 진짜. 아, 정말. 예. 둘 다 밖에 도착하자마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보다 하다가 김태리 씨라고 누나가 몇 번 말씀하시니까. 예. 아니 김태리 씨겠죠? 아니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정신 못 차렸어요. 정말 네. 엄청났습니다. 다니엘이 눈 커지는 건 처음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막 어디 앉았어요? 어디 앉았어요? 아이고 이혜성 씨가 네? 아까 악귀 배우분들 다녀가셨는데 다니엘, 크리스티안, 승국 씨는 한국 연예인 중에 이상형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 그래. 네. 우리 다니엘은 누구예요? 아 저는 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어. 여배우들 막 엄청 크게 관심이 가진 않았고요. 저 예. 옛날에 이제 드라마 보면서 그 한국 남자 연예인들의 어떤 멋있는 모습 보고 약간 롤모델로 삼는 편에 좀 더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병헌 씨가 아이리스에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똑같이 청바지랑 셔츠 입고 막 이렇게 예.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굳이 꼽자면 저는 아, 아직도 김사랑 씨가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너무 이쁘시죠. 네. 아, 너무 이쁘시죠. 근데 김사랑 씨, 네. 네, 우리 크리스티안은? 저는 그 오랫동안 축구 선수랑 결혼한 한희진. 네네네. 아,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 네. 기성용 씨랑 결혼하신 거 같아요. 약간 그런 얼굴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돌 중에 한승연이라고 있어요. 그 카라. 카라. 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혜진 씨하고 안승현 씨는 이미지가 네. 좀 다른데요? 예, 다른데. 다른데 네. 그 두 가지예요. 어. 아, 뭐 두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뭐 한 가지로만. 근데 네. 한혜진 씨는 약간 이국적인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죠, 약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이국적인 예, 느낌이 있으시죠. 예, 예, 예.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사우디 약간 이렇게 왕족 같이 이렇게 좀 약간 그 느낌 있지 않아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 얼굴보다 좀 진한 이목구비가 있으셔서 그 제가 멕시코에서 가지고 온 그 어떤 미 기준 때문일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 워낙 뭐 워낙 예쁘시죠. 예예. 네. 예. 자 우리 이승국이 오늘 밤 첫 방송을 하는 악기의 김태리 씨죠. 뭐 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려면 제가 좀 김태리 씨 듣지도 않는데. 김태리 씨 듣고 계신가요? 김태리 씨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재밌다. 왜냐면 대부분 막 뭐 여러분이요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아, 재미없는데 좀 막 뭉뚱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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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니엘이 김사랑 씨가 딱 나오는데 아우 매력인데요. 아주 확실하네. 김사랑 씨 얘기하기 전에 한 30초 이병헌 씨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갑자기, 김사랑 씨 예, 예, 예. 맞아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정진건님이 아 다니엘 눈이 높은데 아, 눈 높아 예. 아, 눈 높아 쉽지 않습니다. 예. 6778님이 세 분 오늘 의상 뭐예요? 3대3 미팅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왜 다 셔츠를 입고 자켓을 입고 왜 그랬어? 아, 예. 뭐 다 이유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크리스티안은 뭐 이거 끝나고 어디 저는, 가세요? 끝나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그냥 행사. 행사. 행사로 가면 그래서 이렇게 포멀하게 제가 입고 있는 거죠. 행사에서 뭘 하나? MC. 이렇게 입어야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입어야지. 이 정도로 입어야지. 얼마나 분위기를 또 잘 띄울까요? 아이고. 재밌다는데. 예. 이 의상으로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약간 안 어울릴 수도 있긴 한데 예, 저는 약간 그런 톤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톤으로? 아니요. 예, 예. 그러진 못하고 예, 다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승국 씨. 저는 이 직전에 그
기자 간담회 뭐 진행하고 예, 갔고 예. 예. 오늘 IMC의 몬스타엑스 네. IMC의 첫 아,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거 진행하고 왔고 메이크업 한 김에 이대로 방송 나가면 되겠다. 아,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안 지우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 그래. 네. 뭐 확실히 사람이 좀 꾸몄을 때 그 딱 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눈이 번쩍 띄어요. 예. 솔직히 저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예. 메이크업 했을 때 나가야 이런 된다. 이런 날 많이 싸돌아다녀. 맞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근데 이런 날 약속이 안 잡혀. 꼭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맞아요. 맞아요. 또 일할 거 있어요. 집에서. 예. 아. 그래 우리 다니엘은 뭐. 저는 뭐. 흰 셔츠 뭐. 네. 시그니처예요. 예. 그것보다 이제 다른 입을 옷이 없어요. 지금 집에서. 빨래 못 해갖고. 세탁기 고장났대. 네. 지금 다. 근데 이렇게 셔츠 하나만으로도 딱 느낌이 그러니까요. 오니까 얼마나 아유, 멋져. 아유, 그리고 다니엘도 너무 아니까 셔츠 한 10벌도 넘을 거예요. 저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유럽 남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입어도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죠? 우리 크리스티안도 아, 그래. 에이, 너도 그렇지. 시원시원 느낌 되게 있어. 어. 그 아니, 크리스티안은 셔츠보다는 런닝고. 그런 거 너무 막. 그 머슬 라인 보이는. 어, 네. 어, 네. 어, 그 너무 멋있지. 청바지랑 같이. 맞아. 진짜 잘 어울리셔. 자 김민정 씨가 다니엘 용, 그 몸이 몇 개예요? 방송에 공연에 그리고 얼마 전에 생활 스포츠 지도자 시험까지 오. 합격했다는데 잠은 자면서 살고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생활 스포츠 지도자가 되셨어요? 아, 네. 얼마 전에 그 필기 시험을 봤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실기 시험 보고 이제 연수까지 하면은 이제 그 자격증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아, 뭐 원하시면 이제 우리 뭐 도장 오셔서 이제 합기도 배우시면 예. 되고요. 아,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라 그래서 네네. 저는 이렇게 여러 명 하고서 그쵸. 자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합기도 쪽에 네네네 맞아요.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급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지도자 2급 시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 아닌 그러니까 전문 스포츠 아닌 조금 그냥 뭐 동호회라든지 네. 그런 클럽에서 이제 그 가르칠 수는 있어요. 동작 세 개만 보여줘봐요. 감, 아, 그래요? 감이 네. 안 와서. 진짜. 예,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코치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일반인은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통 하면 이제 국민체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생활체육 하면 예, 예. 국민체조 먼저 떠올리죠. 그게 아닌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 나중에 실기하러 가면 뭐. 실기를 하러 가면 보는 그치, 그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내래, 노래 나오는 동안 계속 그걸 하는 이런 거야? 아니, 동작 하나만 보여줘봐요. 동작 하나요? 네. 어, 동작 하나. 아, 그러니까 합기도는 보통 파트너랑 많이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아, 뭐 하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오세요. 보라로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크리스천이 저번에 발굽혀펴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무술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발굽혀펴기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기본적으로 몸 풀 때, 예, 예, 네, 예, 좋아요, 풀 때 예. 저희가 이제 손목이 조금 단단해야 되니까 주먹을 네. 하거나 손가락으로 보통 해요. 예, 예. 네, 예.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자, 어려운데? 자. 지금 봅니다. 맥스십니다. 카메라 좀 어때요? 카메라. 오, 감사해요, 다니엘. 아, 예. 예. 오. 오, 지금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아, 오! 세 손가락! 오, 세 손가락! 자, 짤깍! 어. 짤깍! 야, V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세 손가락으로 저걸 하네. 그니까요. 예. 오, 얼굴도 안 빨개져요. 아, 노래 나온 동안 좀 시키면 안 돼? 아, 네. 아, 진짜 제발 너무 보고 싶은데? 셔츠가 안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와, 하여튼 너무 축하해요. 아닙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정말 알차게 사시는 분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바이브로 네? 우리 이제 여행 갈래 사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예, 지금은 다니는 살짝 호흡이 그러니까 네? 우리 승복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708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회사 생활 10년 차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럴 때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혼자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리프레시도 되고 새로운 곳도 많이 보고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요. 매일 밥 먹고 구경하고 수영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금방 지루해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때쯤 강릉에서 마라톤 대회 행사가 열리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라도 해볼까? 라는 심정으로 마라톤 대회 참가를 했죠. 처음엔 자신만만했는데 요령 없이 뛰다 보니까 숨도 금방 차고 허벅지도 터질 것 같고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정말 그동안 겪은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진짜 뛰는 내내 미친 듯이 힘들었는데 여기서 반전은 그 고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뛰는 내내 잡념도 싹 사라지고 완주만 목표로 달리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마라톤 세계에 빠지게 됐고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내년엔 마라토너들의 꿈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와. 여기서 자랑은 이거 아무나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이자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대회라서 지금 너무 설렙니다. 아, 보스턴은 혼자 가는 거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가니 걱정 마세요. 저는 달리고 가족들은 보스턴 관광하면서 보낼 예정이에요. 자, 사연 보내주신 7088님에게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혼자 떠난 여행에서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취미를 떠나서 새로운 이제 길을 발견했네.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예. 삶의 새로운 활력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새로운 와, 활력. 근데 그쵸? 이제 처음에 뛰면 굉장히 숨도 가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될 것 같지만 정말 중장거리 좀 처음 도전해보신 분들은 좀 될 것 같은데 잘못하다 큰일 그러니까. 나요. 오, 저 큰일 나요.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대부분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뛰었다는 성취감은 있지만 어 그래 가야지 좋았어 좋았었어 그러고서는 안 가잖아요. 좋은 경험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때 너무 좋더라고. 그러고까지는 할 수 있어. 어 맨 처음에 막 숨이 터질 것 같은데 야 어느 순간 러너 하이는 아니더라도 어 그 성취감이 있었어. 그러고 난 몇 달은 몇 달을 안 갔는데 이렇게 빠져드시는 분이 난 진실로 부럽고 존경스럽고 뭐 정말 부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약간 운동에 대한 또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라 약간 신체적으로 뭔가 약간 신경이 있어서 그게 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약간 뛸 때 그 고통 속에서 엔도르핀이 그래도 많이 분비되니까 정말 약간 그 속에서 그 고통 그리고 나와의 싸움 속에서 약간 내가 이길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마라톤 그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진짜 날씬한 분들 얼마 전에 그 마라톤 이제 42km 정도 되니까 그거 2시간 이내로 끝낸 그 기록이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요? 뭐 22km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의 그 정도. 그게 보통 마라토너분들이 100m를 10초 중반대 정도로 계속 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중후반 중반? 그러니까 와. 시속 22. 네. 네. 그 정도 보통, 나와요. 2시간. 보통 우리 런닝머신 뛸 때 몇 채다 놓고 뛰어요? 걷죠. 그걸 뛰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한번 그냥 테스트 해봤는데 저는 약간 이제 헬스장에서 만약에 런닝머신 한 시속 15 정도면은 와. 거의 끝까지 달리는 느낌이에요. 네, 오래 못 버텨요. 그럼 15도 되게 근데 빨라요. 근데 22라고요? 근데 22 거의 평균 속도로 거의 2시간 가까이 그걸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속도감이 난 8, 9만 해도 엄청 6으로 걷다가 네. 이제 90 한 번 또 한 2분 뛰다가 다시 6.5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거의 기본적으로 60km에서 120km. 어떤 사람은 아예 160km까지도 쉬지 않고 뛰는 그런 이제 특유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인터뷰 이제 읽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37세 생일 때 이제 생일 파티 하다가 밤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뭐가 딱히 기대할 거는 없거나 딱히 변할 거 없구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자기 이제 와이프하고 아기들 자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뽀뽀 하나 날리고 그 러닝화를 신고 달리기 시작했대요. 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아예 그 울트라 마라톤까지 지금 뛰는 그런 대박이다. 근데 거기 약간 그 속에서 뭐가 희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달리기를 통해 그걸 발견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강남 쪽에서 어떤 마라톤을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 마라톤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였어요. 약간 봉사 같은 거였는데 와 그냥 혼자 뛰는 거 힘든데 미는 것까지 하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 많이 갔었어요. 그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그 휠체어 타는 제 사람이랑 다른 친구 타고 있는 그 휠체어 그 사람이랑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말로 서로 계속 얘기하는 거. 어, 내 외국인도 빨라. 이러면서 내 외국인 아니야, 내 외국인도 빨라. 뭐 계속 승부욕을 시키는 거예요. 어, 또 앉을 수가 없고 그렇지. 이거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뭐 20km 이상으로 계속 뛰어야 되고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폐가 진짜 심장이 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이랑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얼마나 맞아요. 결과가 다르겠어. 몸의 상태가. 아, 그렇죠. 예. 또 겉으로 보면 티도 안 날 텐데 막상 신체 써야 되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계속 이게 착착착착 쌓여서 이제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거 진짜 아무나 못 나가는 거거든요.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라.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요. 기준들이 꽤 깐깐할 거거든요. 예. 3시간 이내 완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러닝을 잘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분은. 어느새 잘하게 된 거죠. 우리 그 대한민국 대표 마라토너죠. 이봉주 선수가 2001년에 네. 이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보스턴 마라톤에서요? 아, 보스턴. 대박이다. 예예. 어머, 0414님이 우와, 저도 2019년 123회 보스턴 마라톤 참가했었는데 멋있습니다.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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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이 가는 거예요. 진짜로. 자, 2677님이 저는 올해 남편이랑 대구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어요. 목에서 피 맛을 느낀 건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개고 나간 이후로 20년 만이었습니다. 네. 아, 개조 나간 이후. 네? 다들 이렇게 힘든 마라톤을 왜 피를 토하며 할까 생각해봤는데 딱 도착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 쾌감이 말도 못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내년에 한 번 더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죠.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여기까지 그것만 됐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무용담. 네. 아, 나도 러너하이 같은 걸 비슷한 걸 느꼈다니까. 야, 끝나고 야. 나니까 풍경이 살아있는 걸 느껴. 이런데 이게 오래 다시 안 나가. 안 가. 다시 안 나가. 이거 똑같은 얘기 10년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안 가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박수. 아, 네.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정아 씨가 네, 동네 개천이 있는데 밤에 산책하러 나가면 젊은 친구들이 둘둘 짝지어서 열심히 뛰더라고요. 여자인 친구들은 어차피 뛰면 화장 다 지워질 텐데 예쁘게 풀 메이크까지 하고 뛰는 거 있죠. 아무래도 운동을 핑계고 썸과 연애가 목표인 거겠죠. 아, 부럽네요. 저도 갑자기 연애하고 싶어요. 남편이 끝에 남편 미안. 요즘은 이렇게 이제 이런 뭐 모임 같은 거 많고 근데 달리기도 네. 하는데 훨씬 좀 건강한 사람들이라 참 난 확률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밤에 주중에 밤에 광화문 쪽에서 돌아다니면은 거기서 그 돌이 굉장히 있죠. 많아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아요. 달만 남녀 같이 뛰고 서로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해주고 하니까 되게 신나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헝팅 해봤어요? 저는 헝팅 하고 싶어도 너무 빨리 지나가. 22km로 지나가니까. 김가인 씨가 저는 경주 벚꽃 마라톤 했었어요. 봄바람이 나리면 끝나지는 벚꽃잎이. 근데 뛰다 보니까 벚꽃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벚꽃을 네. 감상할 새가 없는 거죠. 그쵸. 달리다 보면. 그치. 그러니까 달리면 힘들어요. 그렇죠? 난이도 맞아요. 힘들죠? 아, 그럼요. 고개를 들기가 힘들죠, 네. 사실. 김자영 씨가 남편이랑 치앙마이 가서 요가를 배웠어요. 아,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부끄럽다고 싫어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새벽 공기 맞으면서 몸도 풀고 명상도 하고 그게 자기랑 너무 잘 맞는다면서 한국 오자마자 요가 수업 끊더니 지금 3개월째 잘 다니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여행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뭐 요리 배우러도 많이 가고 아, 이렇게 치앙마이에서 요가 이런 거 너무 좋죠. 뭔가 예, 제대로 배운 느낌이잖아요. 예, 예. 멋있다. 이혜영님이 저도 운동 진짜 못했는데 퇴사하고 남편과 취미 생활로 볼링 시작했다가 대구에서 하는 대회 나가서 3등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재능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다 그냥 타고난 것도 필요해요. 예,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퇴사하고 남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이렇게 발견한 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스키를 해봤어요. 스키. 예. 멕시코에 눈 안 오니까. 안 오니까 그래서 한국이었는데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잘해요. 멕시코 사람인데도 지금 왜냐면 몸에 신경이 있어 못할 것 같았는데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았어요. 예. 그건 진짜 재밌어요. 약간 발견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가능할 때마다 스키하러 갑니다. 네. 재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들어야 될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 뭘까요? 아. 어떤 노래가 나올까? 곧본 엔딩. 곧본 엔딩. 또. 아니 뭔가 마라톤이니까 뭔가 앞으로 나가는 막 이런 거에다. 심찬 연어들. 흐르는가? 아니요, 그건 수영할 때 또 우리가 틀어야 되니까. 담다리 틀어줘. 자, 뭐 있어요? 아, 뭔가 약간 달리는 것과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달리는. 달리고. 슈퍼맨. 궁금하다, 뭐죠? SES의 아 달리기, 달리기! 네? 듣고 여러분 여행 이야기 계속 만나볼게요. 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네? 문자번호 4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워낙 누나 아 워낙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그 수압을 못 우리 여행 갈래? 네. 다니엘, 이승구, 크리스티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로 가깝게 세 분 보실 수 있어요. 네. 메이크업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처럼 오지 않는 비주얼이요. 오늘은 예, 막 셔츠 모습. 입고 자켓 입고 이러시니까 무슨 네, 미팅 분위기네요. 예, 예, 예. 3대 1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거. 어머 나도 그래도 셔츠 같은 거 그러니까요. 입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때 누나의 픽 하나. 진짜 이렇게.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정해주셔야 돼요. 아 픽을? 네. 픽을. 네. 셋 중에 한 번. 필타임 주시고. 7651님이 이제 곧 휴가철이고 해수욕장이 개장할 텐데 세 분은 계곡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아니면 비서지 추천할 곳 없나요? 야 어렵다. 어렵다. 저 둘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멕시코에는 그거 뭐 한국 아니지만 멕시코 그 치아파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치아파스. 남쪽으로 가면 있는 건데 라고 데 미라마르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 보통 계곡이랑 다르게 그 카리브해 색깔이 있잖아요. 예. 그게 계곡에 있는 거. 오 아, 정말. 너무 예뻐요. 한번. 그럼 사람 엄청 많겠네. 그러게요. 많이들 가죠. 아 아니요 잘 안 가요 오히려. 아 그래요? 왜냐면 치아파스라는 지역은 멕시코에서 그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 명소 숨겨진 명소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지금 사진을 보는데 와 그래, 진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거기 좀 줌해 보게. 네. 와 진짜 계곡인데 물이 하늘 이거 하늘도 아니야 청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아 그래 그런데 우리도 아는데 왜 몰라요? 멕시코 사람들이? 아 멕시코 사 그러니까 가는 것도 마음을 좀 먹고 가야 되는 가야지. 여행이라서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잘 모르고. 맞아. 해외 가면 그때도 많이 알게 되는 거고. 맞아. 아 그러네. 뭐 계곡도 좋고 근데 이제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이런 말할 수 있는데 계곡도 좋잖아, 바다도 좋잖아. 뭐 피서지 추천할 곳. 네, 우리 친구 하나님을 위해서. 피서지 추천할 곳. 국내로. 국내로? 그럼 또 나니한테 물어봐요. 우리 몰라. 네, PC방 추천드립니다. 네, PC방 시원해요. 네. 아 근데 저도 바다 안 간 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네. 그냥 동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동해. 저는 그냥 그 동해 그 소나무 길하고 이제 그 바다 색깔하고 너무 그 조합이 너무 예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에 계속 뭐 양양 쪽으로 많이 갔죠. 아무래도 서핑하러. 네, 저는 거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울릉도. 울릉도 봐. 아, 너무 가고 싶어. 아, 너무 예뻐요. 울릉도 거기 후포함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4시간 반 정도 그 페리를 타고 갈 수 있는 건데 너무 가볼 만해요. 진짜 너무 가볼 만해. 거기서 색깔이 없어요. 그냥 투명해요. 너무 예뻐요. 그 다 밑에 다 보이는 거고. 그게 그 섬이잖아요. 예. 섬이니까 섬 맨 끝에 어떤 해변이 있는 게 아니라 돌들이 막 바위 막 엄청 어마어마하고 그래 가지고 정말 싶다.
그러니까. 아, 나 한 번도 못 가. 우린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진짜 우리 한복엔 실격. 꼭 가보세요. 우리 진짜 탈락 탈락. 아, 진짜 예뻐요. 탈락 탈락.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네,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박정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여행만 다녀오면 헤어스타일이 달라져 있어요. 보통 여행 가기 전에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요, 머리를 길러서 여행 갑니다. 그냥 자기는 여행 가면 전통 음식 먹는 것처럼 그 나라의 문화를 미용실에서 배우고 싶대요. 몇 년 전에는 남친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머리를 반삭을 했더라고요. 미용실 옆에 앉은 미국 형님이 반삭하는 거 보고 아, 저게 아메리카구나 하고 바로 따라했대요. 그리고 또 캐나다 미용실에 갔더니 물 대신 와인 한 잔 준 게 너무 좋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구레나루는 다 밀려놓고 아이고. 그리고 한 번은 영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창 킹스맨이 유행할 때였죠. 아, 자기야, 나 바보샵 가는 게 꿈이야. 자기야, 같이 가주면 안 돼? 내가 콜린 버스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안 보고 싶었는데 그냥 날아가셨습니다. 근데 콜린 버스처럼 해달라고 직원분에게 사진을 보여줄 때 솔직히 숨고 싶었어요. 그렇게 정갈하게 2대8 가르마하고 다리 꼬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창피했지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진이나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전 이 남자와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거기선 얌전하게 있겠죠? 칸쿤에 미용실 없었으면 좋겠다. 자, 사연 보내주신 박정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남자친구분이 그 나라의 문화를 미용실에 가서 배운다. 어, 특별하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자기 보니까. 관심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진짜 스타일들이 나라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재밌는데요, 저는. 우리 여동생이 한국에 와서 한국식 메이크업도. 예예. 아, 예, 네, 그래도 두 달라. 살펴봤고. 맞아. 그런 거 있는 거. 어, 근데 남자분이 되게 창의적이고 네. 되게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너무 진짜. 좋은데. 강쿤 갔다 오시면 저처럼 머리하고 가시던 거 같아요. 야, 글쎄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또 그 저쪽에 하면 또 머리도 땋잖아요. 레게 스타일로 막. 그래서 어, 머리, 아, 어, 머리 닦고 있고. 오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미용실 가는데 와인 한 잔씩을 주는 게 야. 너무 멋지다. 그래, 이거 못할 것도 없는데, 그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행 기분을 내는 거잖아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 가격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가격에 조건은 되겠지만. 아, 그럴 수 있네요. 아니, 커트 20만 원이네요. 아니, 근데 반삭이고. 그러니까 뭐, 저는 술을 뭐 못 마시지만,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머리하러 갔을 때 와인 한 잔씩을 주는 건 되게 느낌이 있고, 좀 릴렉스한 느낌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한 게, 멋지다. 관광객으로서 미용실 가서 와인을 받아타는 게, 일반 미용실 다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떤 그러니까. 관광객용 미용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거죠. 우리도 네. 왜 이제 미용실 가면 뭐 차 드실래요? 뭐 뭐 드실래요? 커피 그렇죠. 드실래요? 이러고 어떤 미용실은 또 떡볶이 같은 것도 주는 어, 진짜요? 써요. 떡볶이요? 어, 이제 배고프면 퍼머하고 오래 걸리니까 아,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와인 와인은... 충분히 줄 수 있지. 네. 어, 좋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 파마하실 동안 오늘 준비된 레드 와인은. 너무 멋있는데. 그 그러니까 칠링 잘된 화이트 와인 같은 거 좀 가보고 싶네요. 예. 어, 가보고 싶네요. 또 반대로 이제 이런 럭셔리한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옛날에 이제 방송 때문에 네팔 갔을 때 네팔에서 말이 그 머리를 자른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예. 그래서 아, 맞아. 오히려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그냥 거의 길거리 미용실인데 사실 살짝 무서웠던 게 가위도 정말 한 이 정도예요. 제 아랫팔 정도 크기의 예. 가위인데 너무 안전하게 진짜 그 고수의 그 솜씨로 잘라주시니까 그러니까. 재밌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 문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세 분은 여행 가서 이제 바버샵 뭐 네. 이런 거 남자분들은 좀 그런 로망이 있던데 우리나라도 뭐 사실 뭐 남자들이 가는 미용실이 바버샵이지만 요즘은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맞아요. 좀 멋지게 해놓고 그런 데가 아, 많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사연자분 사연을 읽으면서 이거 언젠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진짜 바버샵 가봐야겠다. 멕시코 남자들은 약간 수염을 두고 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욕심이 있는데 한국에서 잘 안 돼요. 아, 그 스타일이. 아니 근데 그 남자분들 이제 수염 이렇게 잘 기르잖아요. 근데 그게 나야 기르지. 나요?
좀 나는데 좀 엣지에만. 이렇게 막 여기까지는 안 하고 완전 턱 라인에만.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도 나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은 아직 안 되니까. 왜냐면 그 중간에 또 만약에 스케줄이 있는데 뭐 미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못 하죠. 예, 예. 다니엘은 맘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러네. 저는 예, 지금 한 이틀 정도 면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전 수염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교포 형들 예를 들면 수염 꼭 기르라고 하는데 예. 또 한국 친구들은 무조건 또 이제 더 깎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길어봤어요? 저는 이것보다 살짝 더 길게. 예, 근데 막 많이 길러본 적 없는데 유럽엔 요즘 진짜 바바샵 되게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유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남자가 조금 수염 있는 게 오히려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바바샵 그 문화 거기서도 정말 이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남자 대 남자 어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러니까 하는 남자들의 수다방이 맞아요. 맞아요. 한번 가는 사람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신기해요. 난 거기서 면도 서비스 받아보고 싶어요. 이거 이제 약간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크림 발라주고 마지막에 싹싹 이거 너무 신기해요. 마지막에 러션도 발라주고 우리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거 해줬는데 아버님들이 그런 거 하셨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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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게 바보샵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죽 같은 데다가 칼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렇죠? 네. 자 아이고 김용주 씨가 시골 미용실 가면 막걸리 줘요. 오 진짜? 이것도 오. 너무 좋다. 시골에 막걸리를 이거 몰랐는데 야 이것도 새롭네. 와 자 노래 384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이발소 가면 어디든 요구르트 하나씩 줘요. 아직도 아 그래요? 요구르트, 아, 요구르트 저 기억나요. 아, 저도 귀여워.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요구르트. 이혜원님이 저도 해외 가면 미용실 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호주 갔을 때 미용실 갔었는데 역시 미용실은 한국입니다. 아, 영어로 아이고. 마음에 드냐고 하는데 그냥 웃음으로 대신 했었어요. 아이고 성기술이 저희 한국 사람들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은 두 배였어요. 이거 완전 공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연 주신 분은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진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반삭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에서도 조샵이랑 이샵이랑 맞아요. 너무 다른데 자기 머리로 모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 촬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이제 외국 미용실 가게 되면 예약도 일단 너무 어렵고 아,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손이 얼었나 봐. 막 우리도 막 이렇게 양을 딱지게 착착 접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손이 좀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굉장히 야무지고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용사분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샵에서 일하는데 클라이언트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아, 아예 그러니까. 그런 비용 막 두 배 세 배지 또 엄청 오래 걸리지. 예. 차이가 꽤 있구나. 몰랐어요. 남은진 씨가 저 중국 유학할 때 길거리에서 머리 자른 적 있어요. 엄청 저렴해요. 이런 분은 진짜 고수. 아, 생활의 고수. 그쵸. 오히려 더 막 와우지. 근데 여자분들은 잘 안 하죠. 예. 박찬영 씨가 제 남동생은 영국 가서 백헌 머리하고 축구 보러 갔었어요. 아마 그때 제 동생이 한국 망신 다 시켰을 거예요. 백헌 머리도 한국인 잘할걸? 많이 따라하죠. 여러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신 거는 백헌 머리라고 칭하신 거 보니까 그 유명했던 이렇게 닭볕을 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때 뭐 난리 났었죠. 그럼요. 박은식 씨가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배낭여행 갔을 때 각 나라의 햄버거를 다 싸먹어 보거든요. 아시아에서도 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다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햄버거는 미국이에요. 그래 그래. 햄버거도 다 달라. 달라요. 똑같은 레시피일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그 상추부터 달걀부터 햄부터 다 다르니까 달라. 맛이. 패티의 맛도 똑같은 메뉴인데도 패티 맛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파스타도 그럴 것 같고. 재료가 달라서. 타코도 그래요. 예. 타코도 그래요. 그러네 그러네. 예. 우리 승욱 씨도 여행 갈 때마다 햄버거 찾아 드시죠? 저도 무조건 그 나라에 유명하다는 프랜차이즈 하나랑 한국에도 있는 유명한 제가 아는 프랜차이즈를 한번 찾아가 봐서 맛이 어떻게 다른가? 또 여기 유명한 지금 뭐가 다른가 햄버거 한번 비교해 보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다르긴 달라요. 다르고 똑같은 메뉴를 시켜도 한국에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좀 제가 즐겨 먹는 데를 미국 가서 한번 가봤는데 똑같은 메뉴인데 감자튀김의 양 자체가 너무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지? 한국은 이 정도까지는 안 주는데 그 나라 화돼 있어서 그래서 확실히 로컬마다 다 다르다. 달라요. 같은 한국에서 지점이라도. 파는 타코에
그 야채를 많이 넣어요. 네, 근데 멕시코 타코 먹으면 야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건? 뭐, 아보카도만 있어? 아보카도나 아니면 고수? 고수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식물이라 생각하면은 고수 정도죠. 아니면 양파. 그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뭘로 채워요? 고기? 고기죠. 고기랑 소스. 고기죠. Only 고기. 고기죠. Only 고기. 우린 또 너무 헤비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화를 시켜야죠. 그렇죠. Only 고기라고. Only 고기. Only 고기. 김대리 씨가 저는 항상 여행 가면 그 나라의 국수집을 찾아서 가보는 편이에요. 국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쌀국수 많으니까. 너무 맛있지. 그쵸. 맛있지. 베트남 음식도 참 맛있죠. 맞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요. 김현민 씨가 저는 연인에게 문자로 이별 통보 받고 너무 힘들어서 일본으로 혼자 여행 갔을 때 즉흥적으로 일본 미용실에서 예쁘게 삭발했었네요. 삭발 후 오사카 근처를 도보 여행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삭발 탐 있는 거. 완전히 와. 와. 완전 이거는 정말로 대변신 하시는 거죠. 예. 완전 맞아요. 잊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또 그 외국에서의 어떤 자유로움도 있어. 해봐라. 괜히 한국에서도 못 그쵸. 하는데. 맞아요. 예. 누구 보다 모르니까. 기분 좋아. 네. 고윤덕 씨가 각 나라의 서점도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화는 그림이라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것도 꿀팁인데. 너무 좋은데 괜찮네요. 그래, 그래. 저 서점도 좋아요.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서점 배치되는 거나 네. 그렇죠. 위치나 크기 이런 것도 달라서 서점도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그 독일 그 뉘른베르크인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엄청 아기차기한 그 서점이 있는데 2층에 앙무새인가? 앵무새가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가 거기 손님들하고 막 대화하고 막 그래요. 그걸로 유명해진 그런 그런 서점 있어요. 재밌다. 재밌다. 맞아요. 서점들이 확실히 나 예전에 승욱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앵무새가 말해갖고 범인 잡은 거 있었죠. 그거 보셨구나. 맞아요. 그거 진짜 그 목소리 진짜 앵무새가 범인 얘기했고 그 사람 그 범인이 한 얘기 있었잖아. 쏘지마 쏘지마 쏘리 쏘리 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안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앵무새가 있었거든요. 몇 주 뒤에 앵무새가 이런 살려줘 쏘지마 하는데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잡힌 사례 실제 이 앵무새가 법정 증인도 되고 잡힌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도 됐어. 너무 그야말로 성대모사를 하는 거야. 어때요? 그래서 야 이런 앵무새를 꼭 키워야 된다 사람은. 그러니까. 그쵸. 네. 자, 안선영 씨가 저 다음 주에 뉘른베르크 가는데 앵무새 서점 가봐야겠어요. 너무 좋은 팁에 지금 앵무새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네? 자 우리 여행 갈래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안돼 아이고 오늘 뭐 별로 이렇게 소개 많이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또 예 다음 주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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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요. 끝곡으로는요 로이킴의 위고하이 들으면서 우리 세 분과 같이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바이바이. 안녕. 내가 원했던 꿈이 드디어 찾아왔어. 상상만 하던 밤이 내게로 다가왔어. 에러, 에러, 에러.